것이 기술은 봉권유세 프로그램 맞대기 관절기 7번 디귿 모양 걷기가 되겠습니다. 이 디귿 모양 걷기는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틀어서 허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 유시! 우선, 앞길 관절기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상대방 파트너와 손등을 맞닿게 합니다. 자, 오른손을 내리면서, 손을 잡고요, 왼발이 전진하고 팔을 올립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손목을 비틀고요. 오른손을 밉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목을 클럽을 좀 해주세요. 지금 상태에서 천천히 따라가세요. 이렇게 해서 클럽 내려서 잡습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은 상대방의 합곡에 위치하도록 하고 뒤집었을 때는 손가락 두 개나 또는 세 개가 상대방의 손바닥 가운데에 오게 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왼발이 들어가고요.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손을 올려서 팔꿈치가 벌어지게 합니다. 자, 그다음 오른발이 전진하고요. 팔을 올려서 몸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오른손을 보조를 안 해도 꺾이는데 그렇죠? 네, 상대방이 이 대쪽으로 오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밀어서 오지 못하도록 하고 손목을 비틀어 꺾습니다. 손목이 세게 트면 여기서 손목이 부러지죠. 복합골절. 이건 두 개의 뼈 이상이 부러지는 걸 복합골절이라고 하는데 복합골절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손목이 손바닥이 밑에 가게 하고 손을 밀고 가로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을 치고 오른발이 앞으로 가서 돌아서서 팔을 잡습니다. 마지막 핀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왼발을 놓은 상태에서 앉으면서 오른발로 상대방의 엉덩이를 뒤쪽 음료를 찾으면서 굴려서 같이 돌아서 디귿 모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의 힘을 지지대로 놓고 가로 밑을 돌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기술들은 실전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오른쪽 자세, 몸을 빼나갔을 때는 안 빠지는 자세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찾죠. 이때 발다리 굴리기나 또는 안대축 굴리기나 한번 기술로 상대방을 넘길 수가 있고 또는 뛰어서 어치기나 이런 여러 가지 동작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킥이나 그죠? 또는 무릎치기 같은 기술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 전체로 손등을 가서 잡고요. 상대방은 킥이나 펀치를 조심하기 위해서 발레리스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 다음 오른발이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올리면서 앉습니다. 자, 앉을 때 잡고 있는 오른손을 계속 밉니다. 밀어서 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죠. 일어나면 팔이 자동으로 꺾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잡고 상대방의 중간절 상박근 있는 미터박근 있는 곳을 잡습니다.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잡아내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팔을 돌려서 업어치기 하는 모양처럼 몰려서 앉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건 손목이 지금 비틀어지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밀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잡고 있는 상대방 손을 풀 수밖에 없어요. 안 풀면 손이 부러집니다. 손목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비틀기를 시도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넣어서 팔 얼거 비틀기를 시도합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 가고 뒤로 넘어가면서 굴려서 디귿 모양 잡고 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워서 비틀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공권유술 맞대기 6번 디귿 모양 꺾기를 알아봤습니다.